본인은 이런 방송 같은 거 하면 어때, 방송? 개인 유튜브? 근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자신은 하나도 없어요. 뭐 생각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. 특별히 컨텐츠를 잡아야 되니까 뭔 주제를 잡아서 계속 찍어야 될거 아니야, 그지? 그래 특별히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왜 잘난 게 없어? 없어요. 말그 그러니까 정도로 하면 되고 얼굴 그 정도인가, 그 정도면 되지. 마스크 좀 이렇게 잠깐 벗어볼까요? 개인 방송 우리도 잘할 것 같아. 근데 이제 나이도 그렇고 뭐 나이가 얼마나 많다고.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지. 한번 도전하면 할수 있는 건데 그한번 도전을 못 해서 그래. 그리고 뭐 딱히 그렇게 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거하고 뭐 방송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? 안 그래? 응?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본인한테 100%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. 그래, 안 그래? 맞아요. 제가 엄청 하고 싶던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제가 몇 년을 준비를 하고 엄청 하고 싶던 일이고, 난 이걸 일을 하면은 돈을 안 벌어도 돼. 좀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막상 시작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, 막 살짝 싫증 나. 성에 안 차는 거예요. 그냥 제 성에. 살짝 아, 싫증 나고 내가, 또딴거 하고 싶어. 막 주변에서는 막 잘한다,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잘하고 있어, 내가 봐도. 내가 봐도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에 안 차니까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한 가지 일을 길게 오래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돼. 하나를 해서, 하나를 일을 시작을 해서 그게 마스터가 다 되고 다 배워버리고 다 머릿속에 돌아버리잖아. 그럼 싫증이 나. 그 일이 그만하고 싶어. 또 맞아요. 다른 거를 배워. 다른 거를 해. 그럼 또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잖아. 그럼 또 싫증이 나. 하기 싫어. 맞아요. 그러니까 직업 전향이 많아. 여기저기 지식이 또다 조금씩은 다 있고. 네, 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. 근데 뭐 해보자니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. 그래서 이것도 막 엄청 몇년 동안 준비하고 막한 거예요. 열심히 해서 했어. 딱 네. 성취를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. 성취하니까. 그래서 본인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돼.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. 근데 원숭이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주가 많으려 그래? 한 가지만 들고 파서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. 그게 그래서 안 돼. 지금 또막 지금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도 후회되는 게, 아,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만 팔 걸, 한 가지만 파서 이렇게 할걸. 지금 막 이제 서른 돼 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? 좀 이런 생각도 들고. 여기서 또 다른 걸 하자니 또뭘할 거야? 맞아요.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할건 아니잖아. 네. 지금 하고 있는 거 벌써 이미 싫증이 나고 양이 안 차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, 일이 벌써. 그런데 계속 할 거야. 해. 왜? 지금은 이제 본인 말 맞다나 아까 말 맞다나 나이가 먹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해지겠지. 예전처럼 막 하기 싫으면 바꾸고 하기 싫으면 바꾸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신중해졌으니까 하겠지. 하는데 이것도 길게 오래 못 가. 그래요? 또 다른 일을 또 하게 돼 있어. 아, 그래요? 또 다른 일을 또 하게 돼 있어. 돈, 여기다가, 여기 근데 지금 네.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한 게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. 맞아요.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. 여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돌아다 봤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리고 오로지 이한 우물만 파서 왔어. 근데 정점에 딱 도달을 하니까 하기 싫어. 맞아요. 그러니까 일을 배울 때 너무 빨리 배우지 마. 천천히 배워, 천천히. 너무 빨리 배워서 습득이 빨리 돼버린 그만하고 싶으니까. 근데 제가 성격이 원래 좀 급한 편인데 지금 많이 느긋해졌어요. 그러니까 급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.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도 못 버는 일은 아니야. 지금 가게 하고 있어요. 가게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다 반대하죠. 주변에서 제가 아기들도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다 반대하고 있는데, 한 4년을 계속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저 배우자는 막 탐탁치 않아 하죠. 솔직히 제가 막 아기들도 너무 어리고 아직 한데, 지금 가게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안 되는 것 같진 않은데? 그냥 그냥 돼. 그냥,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거를 제가 하자니, 아, 너무 내가 돈만 보고 지금 일을 하는구나.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원래 그 저의 그 라이프는 아기들도 잘 보고, 안 되지, 그게. 그리고 일도 하고, 그러니까 일에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. 근데 지금 생각되는 거는, 아, 내가 일 때문에 아기들을 못 보니까 아무런 도둑이 가정이 다 없다. 잘못된다, 이거지. 그러니까 돈이 난 중요한 게 아닌데 왜또 이러고 있지? 좀 이런 부질없다 이런 게 생각이 들고. 원래는 시작하기 전에는 주말 다 쉬고 주말에 애들이랑 보내고 근데 일찍 안 퇴근. 돼. 지금은 안 돼. 그러니까요. 그게 돈안 벌어야 되니까 되니까. 안 돼. 그러니까 막 너무 우울한 거예요, 그것 때문에.
그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. 남들은 이 부경계 다 장사 안 돼서 큰일 났어. 남들은 지금 막 다 난리야 지금. 원래 장사 오래 하신 분들도 막 접내만에 이렇게 하고 난리란 말이야. 근데 본인은 장사는 잘 되고 있단 말이야. 그것도 되고 있으니까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. 그렇죠. 근데 본인 계획대로 주말에는 쉬고 주중에는 일하고. 근데 이게 그렇게 되나?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맞아요. 그렇게 안 되지. 그러니까 가정이 좀 소홀해지는 거지. 근데 네. 혼자서 가정도 완벽하게, 가게도 완벽하게, 뭐 아이도 완벽하게, 남편도 완벽하게, 살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. 그래서 저는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. 그냥 주말에 쉬고 아침에 출근해서 뭐 5시, 6시에 퇴근하고 그냥 가게 영업하는 날을 하루 더 쉬는 날을 더 많이 잡아. 그렇게 하셔. 그게 괜찮아요? 접지 말고. 네. 좀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왜 접어? 아, 당장 막 접을 생각은 없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다음 차례에 뭐를 해야 될지. 그냥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가게 몇 년 더 해. 한 7, 8년 정도 더 해요. 그렇게 오래요? 그럼 40 다 돼가는데요? 7, 8년 정도 해. 네. 그러면 돈 충분히 여기서 벌을 수 있어. 아, 그래요? 남들은 장사가 안 돼서 탈인데 본인 행복한 고민이라니까.